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뭐 미국, 유럽보다도 국내 증시에서 아시아 쪽의 펀드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요즘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시아권일 때 네. 그 월가의 자금 성격하고요. 그다음에 중국계 자금들, 중국계 자금들도 해외 국채 투자도 하고 주식 ETF도 투자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연골고리를 읽어내시는 게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보는 것보다 더 시사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종목 찾는데 뭐 직관을 많이 줍니다. 한번 보시면 전에 그 블랙록 그 첫 사이트에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라는 걸 이 시간 통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그 선봉장이 그 아시아 헤드 레이첼 로드인 것 같은데 요새는 강력한 재시작. 오, 예. 이제 공격 앞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포트했느냐? 국채는 줄여라.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국채를 팔아라. 전 세계적으로 국채는 팔겠다. 그 다음에 다시 연결되는 세계화 속에서 중국을 집중하겠다. 여기 아주 그냥 선언을 해놨네요. 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산에 집중하겠다. 변화를 주겠다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전에도 얘기해드리는 자연자본이나 기후 관련돼 갖고 하나의 지속 가능한 자산의 ETF를 새롭게 액티브 펀드로 만들지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십시오. 그래서 자연자본 연골고리는 앞으로 강력한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고 네. 제가 이걸 갖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롱숏이 작동하겠다라는 전략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라는 것도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 하나 늘게 집중하겠습니다. 유럽은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본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시아권에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태국, 말레이시아 줄이는 것과 똑같아요. 인도네시아도 줄이는 것과 똑같고요. 오히려 신흥시장은 증가하겠다는데 여기에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베트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인도가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 그런 상태로 봅니다. 근데 종목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중국에 더 집중하니까 중국과 충돌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롱숏이 또 여기서 좌우되는 것 같고요. 네. 영국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큰 틀을 한번 보시고요. 8천조를 운영하는 전략가들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앞으로 전략을 짜겠다니까 이 개념도 머릿속에 두시고 그다음에 채권 쪽은 대부분 중립이나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을 한 3년 이런 게 되면 이게 3년 정도 추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요새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쉬지만 오늘 밤에 좀 답답한 에너지가 하나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네. 에너지가 나오냐면 이게 강경하게 나갔는데 이제 이거 많이 또 화제가 되죠. 디디 추싱 국가안보 위협. 이게 이제 홍콩이 아닌 뉴욕에 상장됐다 해갖고 이것도 중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독점권 싸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 알리바바 마인 같이요. 니네들 자유권 안 주겠고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디디 추싱 앱 제거하도록 거의 그러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이제 가입하지 말고 기존 거 갖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디디 추싱만 한정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때려요. 연결이 돼 갖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구글과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미국 증시를 올린 에너지가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이런 공격을 그냥 미중 간의 기술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간의 전쟁도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롱숏을 좌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텐센트가 이렇게 빠졌는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질 못하네요. 이게 이제 갖다 해서 다음 타자는 텐센트다. 네.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알리바바도 좀 반등을 주는 척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신흥국 ETF에 그래서 추이를 계속 제가 들여다보는데 여기 보시면 신흥국 ETF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안 받아요. 네. 지금 보시면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버틴다는 얘기는 TSMC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월 4일 날 포트. 저는 이런 것들을 한 5일마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모읍니다. ETF의 변화. 이거를 왜 모으냐면 변화, 변동. 이 ETF의 순서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을 줄 아는데 네. 요새 어떤 전략이, 예를 들어서 내가 ETF 매니저예요. EM ETF를 삽니다. 전체를 사요. 그런데 텐센트, 그 다음에 알리바바를 개별로 네 개 때려버려요. 네. 그럼 중화되겠죠. 롱슛 그렇게 하도 한다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이의 변화를 계속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전에 6월 18일에 제가 이 그림이 연초보다 확 빠르게 TSMC가 네. 1등으로 갔습니다. 여기 한번 보였죠. 1등. 그 다음 삼성전자가 3위로 올라왔네요. 근데 어저께 추이가 딱 보시면 네. 삼성전자 4위로 내려갔고 TSMC 그대로 1등.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2, 3등인데 이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은 TSMC가 언제 롱에서 숏으로 바뀌나. 네.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줄 거다. 특히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요? 같이 이게 롱숏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TSMC 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변동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이 흐름을 미국 시장 이 연결고리를 같이 보시면서 변동성을 대비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쪽을 삽니다. BID 창신 신소재.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여기도 K자죠. 네, 여기도 보시면 전기차 연결고리.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대장주는 또 숏을 치고 네. 이러한 롱숏이 국가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글로벌 정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치 분석의 기업의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쿼드 전략과 진주 목걸이 전략에서 중국과 플러스 되는 거, 그 다음에 미국과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일본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인도하고 호주하고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플러스 알파. 네. 베트남,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최근에 중동은 중국 연골고리. 이렇게 해석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와 연결된 종목을 찾고요. 한번 나라별로 한번. 그리고 또 이 그림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미사일 변화가 우리나라 그 주권, 미사일 주권 회복한 게 우리나라 방산주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산주를 집중하자라는 전략도 이 시간 통해서 현대롯데 맞아요. 전략화시켜 드렸고요. 네, 어제 급등을 했죠. 네. 그다음에 항생.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제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의 키 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헤지펀드 CIO면 여기에요. 항생지수? 예. 네. 우리나라가, 홍콩 ELS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홍콩 중국계 펀드 옛날에 ELS가 한창일 때 홍콩 H의 기초자산 든 ELS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 만을 붕괴하면 이건 투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만을 지지하나 붕괴하나를 앞으로 7월 달 내내 특히 삼성전자하고 실적 발표 다운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추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콩 H는 항생하고 연결됐고 상해 증시는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박스에 갇혀서 문제죠. 그리고 항생도 지금 요번에 홍콩 H하고 비슷하게 이 하단을 공격하면 이게 좀 뭐랄까요 중국 롱 상해 본토 홍콩 쇼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를 건드리냐면 영국을 네. 건드려요.
이게 또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대만 가권. 지금 고점 돌파해서 TSMC입니다, 이게. 네. TSMC. 너무 좋네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를, 좋다 접근하지 마시고. 이 좋은 네. 게 갑자기 이런 5월 10일 날 나쁘게 되는 맥점이 언제 나오나. 이거를 추적하는 게 아까 EM ETF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는 기준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만 가권은 좋은데 여기도 시가상위는 잘 뭐랄까요 우리나라 같이 갇혀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적해보고 그리고 베트남 끝내주죠. 여기 베트남. 좋네요. 그 다음에 사우디. 사우디도 계속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거 사우디 올라갑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또 SOC.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에 네.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서 건설업체가 뭐 수주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 에너지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 여러분들. 네, 베트남이죠. 베트남도 여러분들 그 호찌민하고 하노이가 있습니다. 네. 호찌민은 옛날 그 남베트남, 북베트남 할 때 그 옛날 그 싸이공입니다. 싸이공. 그 나이 드신 분은 기억나실 거고. 젊으신 분 잘 모를 텐데 이 밸류체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이 밸류체인도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LG그룹 다 있습니다. 왜 이걸 들여다보냐면 이 여기도 대만 각권같이 또 변동성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네. 또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인도 여기도 고점 위치에서 근데 얘는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증시 같네요. 코스피 같네요. 그죠. 예. 거의 비슷하죠. 네. 호주도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도, 호주, 쿼드, 우리나라, 미국, 영국은 비슷해요. 네. 오히려 베트남, 다른 쪽, 사우디, 이쪽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네요. 요런 그것도 글로벌 환경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롱숏이 어떤 에너지가 나 그리고 일본 연결고리 종목은 일본 아까 블랙리스트 줄인다고 그랬죠. 네. 그 영향받는 나라 1순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끔찍하죠. 안 좋네요. 전에도 한번 예. 얘기해드렸죠. 말레이시아가 가장 치명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여기 인덱스에서도 벌써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필리핀이 죽었다가 다시 급등한 네. 이게 이제 간단히 해서 중국에 붙었어요. 중국에서 벗어났다가 네. 1대1 여기 다시 에너지가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 세계 일주 증시를 해봤습니다. 네. 결론 어떤 느낌 드십니까?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 월가 자본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지금 옛날 같으면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에너지인데 이제는 군사적 충돌보다 돈의 싸움이 네. ETF 싸움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나라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드는데 이게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도 마이너스 되는 쪽과 플러스 되는 쪽을 빨리 선별하셔서 마이너스 되는 쪽은 버리고 플러스 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또 차별화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양상을 알아보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영역이 어떤 종목으로 또 구체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신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를 좀 이제는 매도를 할 때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며칠 전부터 강조를 해주셨던 것이 카카오 게임즈인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너무 안 오르다가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20여% 오르고 어제도 장중에는 뭐 16% 넘게 오르다가 결국에는 상승폭 약간 둔화되면서 6%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할까요?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좀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7만 5천 원과 8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추세로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미중 간의 노이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쪽은 플러스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플랫폼 그다음에 게임 판호를 하나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네. 그럼 하나 내지 두 개가 더 나올 때 어떤 거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추적하면
미리 생각을. 저는 어떤 기업이 받을까요? 넷마블하고 케이카오 게임즈 이쪽을 플러스 알파를 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 지금 타이거 미래셋이 그 알파 펀드에 집중을 해요. 알파 펀드는 뭔가요? 그러니까 롱숏의 패시브 펀드보다 이제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이 카카오 게임즈의 급등도 그 에너지 때문에 전 나왔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나 한번 카카오 게임즈 그래프고요. 전에 제가 타이거 BBI 이런 것들 BBIG 네.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 다음에 미디어 붙여놓은 거, 게임 타이거 게임 이런 게 알파 펀드예요. 네. 그런데 이때 7월 2일 날 여기 보시면 카카오가 1등이고 SK 이노베이션이 2등이고 5등 6등이 넷마블인데 제가 이때 이걸 보여드리면서 카카오를 숏 칠 거고 카카오 게임즈 롱을 칠 거다. 이게 순서가 바뀌나 봐라. 네. 요 7월 2일이죠. 어저께 데이터입니다. 오, 바뀌었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거래를 2천만 되면서 네. 이런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파란 걸로 표현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2등에 있었죠? 네, 없어졌죠? 지금. 없었어요. 네. 그럼 SK 이노베이션과 그쪽 연결고리의 에너지는 어떤지 아시겠죠? 제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네. 이유도 이러한 겁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BBIG라고 하는 알파 펀드 그리고 이 알파 펀드를 요새 무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는 덱스터를 또 여러분들한테 설정해드렸죠. 네. 오히려 가상세계 CG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근데 이 종목이 또 뭐 넷플릭스하고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급등하면 이것도 12,000원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율 매도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이 비슷하게 급등 때 요새는 때려야지 네. 급등 때 추격 매수하면 항상 뭐랄까요 역부의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의 특성도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펀드를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네. 제가 관심 가는 게 모빌리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나와요. 방산 우주항공, 네. 액티브.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을 체크하시는 게 어떤 종목을 압축하는 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사실 뭐 지지부진한 양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쇼 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만 원. 그리고 네. 내일 그 이제 옵션 만기 전에서 이 선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상방 유지하면 435, 삼성전자 8만 원. 이게 지지해 주면 그나마 박스에서 순환이 나오는 거고요. 내일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8만 원, 선물 435 깨면 이거는 또 한 번 큰 변동성 나온다. 그걸 전략화시킨 애들이 숏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연동해서 전략을 짜니까 그걸 피하는 종목들을 네. 찾으시는 게 지금은 편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가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